안녕하십니까. 먹돌이 백성환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김치 광고예요. 김치 광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가 이거 챙겨놓은 거냐? 맛있습니다. 아주. 가장 양념을 많이 넣습니다. 한번 우리 어머님하고 헌 것도 헌 것하고도 거의 먹어봐. 이 정도면 빨리 먹자. 배고픈 거니까. 일단 먹고. 형 여기다 몇 개 주지? 어? 작다는 걸로 너는? 여기다. 난 좀 큰 놈으로 먹어. 아유, 갓김치가 코가 뻥 뚫리네. 그래? 맛있네. 응? 진짜 맛있어. 이렇게 생겨요. 나 코가 막혔는데 코 뚫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지? 뻥 뚫려? 야, 너 언제 쏘는가 봐 이게. 먹어봐. 먹어보면 알아. 그래서 하나를 안 먹고 두 개를 먹었는데 너 입 짜고 먹었냐? 응. 이빨이가 큰 거요? 응? 이빨이가? 좋아? 어? 이게 김치 어? 엄청 아삭아삭하네. 아니 코 뻥 뚫리잖아. 원래 이 맛에 먹는 거야. 그 시기네. 밥이 없어도 먹기 딱 좋네. 숨쉬는 그냥. 야, 대공보다는 있다고. 맛있네. 응. 그지? 응. 갓김치는 대박인데? 이 배추김치도. 갓김치 입싹 먹어봐. 입삭이라는 게 이상하다. 입삭. 입. 형수님 맛이 잘하네요. 맛있지? 코 쏘네. 살짝. 아, 맛있다니까. 대국은 그냥 먹어도 밥 안 먹고 그냥 먹어도 간이 딱 맞네. 이파리만 먹었더니 코가 막 그거네. 확실히 왜 갓김치 나오는가? 내가 가루를 안 썼는데 갓김치야? 아이고, 막 회 먹는 것 같네. 코가요? 홍어로 붙인가? 홍어? 아따. 그러네. 저 코가 양, 저 이파리만 계속 먹으면 형 코가 확 뚫리겠네. 홍어. 겨울철 그 코 막히신 분들은 딱이겠구만. 아, 김치도 맛있네. 김치. 김치.
근데 김치가 왜 조금 미끄덩미끄덩해요? 다시마하고 참치하고. 아, 다시마. 와. 엄마하고 똑같은 말을 해버려. 형출이야. 김치가 왜 미끌미끌해요? 풀 끓여서 다 하니까 미끌미끌하는 거. 아니요, 그거하고는 틀려. 국법이 그 잘못이면 공개돼. 응? 국법이 공개된다고 잘못이면. 아니, 갈치는 진짜 맛있어. 입자고가 확실히 쏘는 것만. 대구는. 이게 바로 담으면 입자고 먹고, 그 다음에 야가 익었을 때 대구 먹으면 또 맛있어. 그때 맛이 또 틀려. 글란가? 아니, 글란가 아니라 그려. 와, 입이 확실히. 통째가 살짝 매콤하네. 어떤 것이 매콤하다고? 김치. 처음에 먹을 때는 갑작스럽게 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매콤한 맛이 올라와. 자꾸 식욕이 땡기는 거야, 이게. 매콤해요. 내가 보기에는 밥 안 그런 거 같고 쭈그런 거 같긴 해. 그러니까, 아니, 양념이랑 훨씬 나. 어마어마해요. 응, 양념이라면 진짜 많아. 이걸 맨 입에 먹으면 딱 심심하니 맛있네. 아니, 이거 대국 먹어도 코가 이제 그러는데? 뭐? 대국 먹어도? 너는 예민해서 그래. 형, 누룽지. 응. 아니,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형, 물 어딨어? 물 어딨어? 저기 있잖아. 배고파 죽은 게 아니라. 누룽지 맛있어. 진짜 김치 맛있고, 갓김치가, 근데 나는 갓김치가 좀 마음에 들어. 이따 갓김치 갖고 가잉? 원래 김치는 물 말아서 먹어야 되는데. 물 말아서 먹는 게 좋은 것이 아니야. 왜 물 말한다고 그래? 밥 말한다고 그래? 밥은 말한다고 해야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누룽지가 됐네. 한껏 더 올려주는 거야, 누룽지 밥 같이 먹으면. 꼬숩고. 와, 양념 봐. 진짜 양념 많아.
그냥 말하면 좀 그러고. 형 말아도 돼, 형. 아니, 자기 밥그릇인데 뭘 걱정이야. 형 말아줘. 물 줘? 응? 물요. 응. 양념을 진짜 많이 넣었어. 아주 구이가 거짐 이 정도네. 우리 거 배추를 여기 다리천에서 싹 가져갑니다. 싹 전량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배추 이제 가져갈 사람 없을 거예요. 늦게 온. 근데 말 크게 이렇게 귀에 들어와. 아니요. 다 들려. 한번 얘기해. 마늘이에요, 마늘. 그 홍삼 마늘, 홍삼. 홍삼 마늘인데 색깔이 좀 틀리죠. 이렇게 좀 틀려요, 일반 마늘하고. 마늘이 하얀데 이 홍삼 마늘은 이렇게 시퍼렇게 올라오더라고. 마늘이 틀려요. 이것도 이 김치에다 넣는데요. 이것도. 아니, 이거 배추 선택을 잘한 거예요. 꼬스코 맛있어. 김장에 반은 배추지. 아, 어쩐지. 먹어봐야 속을 알아. 안 먹으면 몰라. 깐밥을 원래 씹어 먹어야 하는데. 자, 오늘 동생들하고 그 나리찬에서 나온 그 갓김치하고 김치인데요. 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양념도 많고, 이 갓김치는 동생이
연일 계속 찬사를 합니다. 이 갓김치가 진짜 맛있나 봐요. 얘는. 그리고 저는 김치도 맛있고 갓김치도 맛있고. 근데 갓김치가 이 대공이 밥 안 먹어도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간 삼삼하니 딱 맛있네요. 사각사각하고 맛있어요. 응. 자 이게 김치가 저희 거 이게 김치예요. 이게 김치가 저희 거 김치인데. 배추가 우리 거. 아 배추가 우리 거예요. 이 김치도 이제 이렇게 우리 거 배추를 갖다가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근데 먹어 이게 다 드셔보셨거든요. 이게 고소하고 맛있다 달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피도 얇고 이게 얇아요. 이거 좀 틀린 것이 이게 얇아. 그리고 이 갓김치는 해통을 맞고 자란 그 갓으로 김치를 담근 거라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사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김장김치하고 나리찬에서 판매하는 김장김치하고 아주 동생들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세요. 부자 되시고 사랑합니다.